안녕하세요. 캐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션 활용에 도움이 될 꿀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노션 웹클리퍼 사용해 보셨죠? 제가 독서 관리 영상에서도 노션 웹클리퍼를 잘 사용하면 아주 편리한 것을 소개 드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노션이 제공하는 웹클리퍼는 기능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노션 웹클리퍼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웹클리퍼를 활용해서 한번 페이지를 클리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스24를 보여드려서 오늘 좀 미안해서 교보문고 페이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이렇게 웹클리핑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단은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지, 요걸 고르고, 여기서 이름 정도는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존 웹클리퍼라는 이름으로 한번 페이지를 클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클리핑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책 이름이 있고요. URL까지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세팅을 해놨던 다른 속성들은 클리핑을 할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클리핑을 한 이후에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봤던 페이지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안에 내용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온다는 게좀 아쉬웠었죠. 그런 아쉬움이 있던 차에 새로운 웹클리퍼를 알게 됐고요. 이름은 바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Save to Notion이라는 도구입니다. 역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크롬에 추가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퍼즐 모양을 눌러서 이 웹클리퍼를 고정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새롭게 설치한 Save to Notion이라는 이 도구로 같은 페이지를 클리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dd a Form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웹클리퍼에서 보셨던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워크스페이스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리핑했던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클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기존 웹클리퍼랑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클립 페이지 컨텐츠라고 해서 요 버튼을 클릭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올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가져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클릭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 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어떤 템플릿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템플릿을 골라서 클리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서평용 템플릿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책 이름이라는 필드가 보이고요.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아주 Save to Notion의 장점인 게 Add New Field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세팅이 났던 다양한 속성들을 미리 지정해서 클리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류라는 속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책의 종류를 정리해 놓는 태그였어요. 이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심리학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는 태그를 새롭게 넣고 싶다. 정해신 이렇게 넣고 싶다 하면 새롭게 생성해서 클리핑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세팅을 해서 클리핑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고르셔서 필드 값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체크해서 바로 클리핑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요. 저는 책 이미지라는 필드를 만들어 놔서 이것도 역시 옵션을 고르실 수 있어요. 웹사이트 아이콘을 넣으실 수도 있고 페이지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교보문고의 이세 모양 있죠? 이걸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페이지 이미지로 클릭을 해서 클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Save and Go Back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리핑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클리핑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클리핑을 할때 세팅했던 요소들 좀볼수 있고요. 여기 More Fields를 눌러보시면 이 외에도 Save to Notion이 지정을 해놓은 값들을 좀볼수 있어요. 아이콘을 가져갈래? 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X를 누르시면 되고, 지금 이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교보문고의 새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그냥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이미지도 페이지에서 세팅을 해서 넣어 놨는데, 저는 이미 책 이미지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New Page를 누르게 되면 바로 클리핑이 되는 거고요. 뭔가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버튼 Edit Form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페이지를 클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Open in Notion 누르면 바로 내가 클리핑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ave to Notion 안에서 이미 제가 속성 값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잘 가지고 왔습니다. 페이지 안의 내용은요, 제가 교보문고 안의 페이지는 가지고 오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제가 템플릿을 골랐었습니다. 서평용 템플릿이라는 걸 골랐더니 제가 미리 지정해놨던 이런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Save to Notion의 진짜 대박 기능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신이 옳다 책을 클리핑한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오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페이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Add Highlight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Save to Notion을 설치하시면 나오게 되는 메뉴고요.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가보실게요. 아까 클리핑했던 페이지로 돌아가면 짜잔! 제가 하이라이트 쳤던 내용만 페이지에 딱 들고 와줍니다. 너무 신박하지 않나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미리 클리핑을 했던 페이지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Add Highlight 페이지로 가보면 뿅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Save to Notion이라는 새로운 노션 웹 클리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 웹 클리퍼에 대해서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Save to Notion 까셔서 원하는 속성들 지정해서 클리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